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안나 선생님이에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반려식물 키우기를 주제로 재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즐겁게 가정에서 예쁜 작품들 만들어 보면 힐링도 되면서 가족 간의 소통과 또 우리 가정의 공기까지 맑게 정화시켜 줄 수 있니 그런 좋은 시간이 가져보고자 해요. 키트 다 받으셨을 텐데요. 수업 재료 키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두 가지의 식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이 식물을 직접 한번 심어보고 또 키워보고 예쁘게 완성해 볼 건데 제가 먼저 준비한 재료는요. 산세베리아예요. 산세베리아 그 다음에 하나는 스투키 두 가지 모종을 제가 드렸어요. 이 모종을 이용해서 예쁘게 화분으로 심어보고 꾸며볼 건데요. 산세베리아와 스투키는 초보자들이 키우기 아주 쉬운 잘 죽지 않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죽지 않고 오래 키울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키워줄 수 있는 반려식물 스투키와 산세베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쁜 작품도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외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베리알을 심을 네 화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쁜 색깔 돌, 화이트 색돌이 있고요. 마사토, 씻어놓은 마사토라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양토, 네, 햇도 따로 담아드렸어요. 그리고 식물 영양제, 나중에 필요하시면 네, 영양제 넣어서 화분에 식물을 더 정성껏 키워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쁜 데코용 재료들도 준비를 해봤어요. 무당벌레, 늘짐모자, 팬덕, 그 다음에 선인장, 홍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재료들로 예쁘게 나만의 미니 정원 화분을 만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짠! 요거는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디폼 블록이라고 해서요, 나만의 화분을 직접 가족들과 함께 디폼 블록으로 조립을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파는 화분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화분이라서 애정이 더 많이 가고 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 프로그램이다 보니 함께 할 수 있는 디폼 블록 화분과 큰 산세베리아를 심을 수 있는 네, 화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 한 번 더 설명 드릴 거니까 확인해 주세요. 디폼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만의 예쁜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이 하트 모양의 화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만드나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선생님이 도안을 따로 네 넣어놨어요. 하트 화분 만들기 도안이 두 장이 있고요. 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만들면 나중에 예쁜 화분이 조립이 될 건데요.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빠, 엄마, 나, 동생, 형아, 누나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만들어서 요 도안들을 조합하면 입체 화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도안을 보고요 같이 만들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디폼 블럭을 준비해 봤어요. 재료를 알아볼게요. 산세베리아 포트, 스투키 포트, 마사토, 흰색 돌, 배양토, 디폼 블럭 화분, 영양제, 소품, 화분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하트 화분 만들기 도안과 디폼 블럭 화분 재료를 꺼내주세요. 먼저 우리 가족만의 예쁜 디폼 블럭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색깔이 랜덤이라서 흰색과 핑크색 또는 주황색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있을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톱니바퀴처럼 뚫려 있어서 디폼과 디폼 블럭을 서로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 사이에다가 얘를 꼭 꽂아서 쑥 밀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하나 조립을 하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화분 만들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될 거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만드는 과정들이 나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하얀 색깔을 이용해서 전부 다 꽂아주는데 가운데만 뻥 네, 뚫어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이 테두리 한 줄만 이렇게 완성을 할 건데요. 가운데 위 아랫부분에는 다른 색깔의 네, 블럭으로 조립을 했어요. 3번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요 도안 보시고 그대로 비즈를 올려놓고요. 대고 그대로 쑥 밀어서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게
쑥 밀어서 조립을 할 수 있지요? 네. 우리 레고 맞추듯이 이렇게 디폼 블럭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완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1번, 2번은 한 사람, 3번, 4번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는 1, 2, 3번, 아빠는 나는 4, 5번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선 요 도안대로요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블럭들을 도안 위에다가 올려두었어요. 자, 마지막 11번 한번 볼게요. 11번은 화분을 뒤집어 빨간색 부분에 블럭을 두 개씩 쌓아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자, 11번은요 똑같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1번에 있던 요 바닥 부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화분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블럭을 하나 두 개를 붙여요. 그래서 몇 개를 만드는 걸까요? 총 4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겹으로 네, 붙여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요? 그래서 1번 바닥에다가 네, 조립을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꽂아주면이 네, 뒷본 블럭 다리가 되는 거예요. 화분의 밑다리가 되게 이렇게 꽂아서 준비해 주시면요 이렇게 네, 세워진답니다. 이번에는 이 만들어 놓은 블럭들을요 쌓아서 우리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1번 제일 바닥이고요. 2번 가운데 맞춰서 조립을 할게요. 레고 맞추듯이 꾹 눌러서 전체적으로 네, 조립을 해주세요. 꾹꾹꾹꾹꾹 꾹 눌러서 조립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면요 옆부분에 하트 모양이 될 거예요. 손으로 눌러가면서 다리는 제일 마지막에 조립해도 괜찮거든요. 좀 만들다가 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빼어놓고요 손으로 눌러가면서 조립을 해주세요. 다음은 4번. 4번도 네, 여기다가 올려서 꾹꾹꾹 누르면서 조립을 해볼게요. 하트의 아랫부분이 완성되어지고 있어요. 5번. 다음은 6번 올려볼게요. 6번 7번 최대한 조립이 완벽하게 되게 눌러주세요. 다음에 8번
1번. 제가 잘못 꽂았거든요. 놓으면 네, 하트 모양 화분이 완성되었어요. 보이죠? 깔망에 잘라놓은 거를 넣어드렸는데 이 깔망을 이렇게 가운데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 해야 될 게 마사토, 네, 씻어놓은 흙을 돌인데요. 이거를 조금 채워서 아래쪽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마사토를 화분 안에다가 얇게 우리 깔아볼 거예요. 마사토를 조금 꺼내어서 깔아주세요. 네. 너무 많이 깔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걸로 또 산세베리아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부만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스투키 모종 화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무줄을 떼고 스투키 화분을 조심히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굵은 스투키 3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예쁘게 한번 심어볼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스투키를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흙을 넣고 스투키를 넣어주세요. 스투키를 안에 넣어서 심어볼 건데 이렇게 일자로 심어도 괜찮고요. 세 개를 살짝 뭉쳐도 괜찮고요. 조금 띄어놔도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스투키를 심어볼 건데 나눠드린 모종에 들어있는 흙도 있고요. 이 흙을 조금 채워서 넣어주세요. 자, 위치를 잘 잡고 조심히 흙을 넣어서 채워주세요.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중요한 건요, 너무 또 흙을 꾹꾹 누르시면 뿌리가 네, 숨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스투키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고정될 정도로만 네,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특히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편하지요. 저는 이렇게 네, 심어봤어요. 하얀 색깔 돌을 이용해서 위쪽에다가 예쁘게 네, 올려볼게요. 흙 위에 하얀 돌을 얹어주세요. 돌을 올리는 이유는 네, 흙만 있으면 흙이 날릴 수도 있고요. 관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넣어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만 네, 화분으로서 기능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흙이 보이지 않게 하얀 색깔 돌을 이용해서 예쁘게 올려주세요. 흙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 사이사이는 붓을 이용해서 또는 휴지를 이용해서 다 털어내주세요. 이번에는 데코용 재료들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볼게요. 선인장, 홍합, 모자, 팬덕, 뿌당굴레. 자,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산세베리아랑 스투키 화분 모두 다 장식을 할 건데요. 두 가지씩 있는 재료들을 네, 꽂아볼게요. 다가도 꽂고 귀여운 홍합도 꽂아볼게요. 너무 길이가 길다 싶으면 조금 잘라서 꽂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팬더 친구가 있지요? 팬더를 이렇게 꽂아볼게요. 예쁘게 모자도 씌워봤어요. 선생님은 모자 두 개를 이렇게 씌워볼게요. 그리고 귀여운 무당벌레 친구들 여기에 올려줄게요. 예쁘지요? 나만의 미니 화분이 되었어요. 우와. 이번에는 산세베리아를 심어볼 건데요. 네, 이렇게 포트를 빼서 산세베리아 모종을 꺼내볼게요. 자, 산세베리아를 조심히 포트에서 꺼내보세요. 네, 자, 이대로 넣어도 괜찮은데요. 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산세베리아 화분 안에다가 마사토를 넣어볼 거예요. 마사토를 조금 네, 깔아주세요. 마사토 깔고 여기 안에 흙을 조금 채울게요. 분갈이를 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눌러주면서
산세베리 아래 심어주세요. 여유분으로 들인 흙도요 채워서 넣어주세요. 사이사이에 꼼꼼하게 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너무 꾹꾹 누르시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조심조심조심 흙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키울 나의 소중한 화분이지요? 함께할 반려식물을 만들고 가꾸는 일은 참 즐거워요. 자, 이렇게 산세베리아를 심었는데요. 자, 흙을 조금 정리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윗면에 우리 색도 하얀 색깔 돌을 넣을 건데요. 넣기 전에 마사토, 네, 씻은 돌을요 조금 얹어주셔도 좋아요. 마사토를 한 번 더 올리고 흙이 날리지 않게 마사토로 네, 눌러주세요. 마사토 다 올리신 다음에 흰 색깔 색도를 이용해서 위쪽을 예쁘게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돌을 올려봤어요. 재료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볼게요. 나만의 정원. 덩벌레도 네, 올려보고요. 테이블도 써서 잎사귀에도 포인트로 무당벌레를 붙여봤어요.
한세베리아 완성되었어요. 짠! 이렇게 오늘 반려식물을 우리 가족만의 화분으로 만들어봤어요. 다양하게 미니 정원들이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네, 소중하게 우리 식물을 가꾸고 우리 집안의 공기까지 정화될 수 있게 잘 키워주세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